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하얀 겨울왕국에 왔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서 진짜 완전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이제 초입에서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출발! 눈이랑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완전 눈보라가 쳐요. 사실은 오늘 다른 산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입산이 통제가 되는 바람에 선자령으로 왔거든요. 선자령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진짜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겠구나 싶어서 선자령으로 왔는데 완전 눈 엄청 많이 내리고 완전 겨울왕국이에요. 엘사가 나올 것 같아. 1년 만에 또 눈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눈이야. 오늘은 백패킹 하러 오시는 분들도 설산 맞으러 좀 많이 오신 것 같고 그냥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산악계 버스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눈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내릴 줄 몰랐는데 눈이 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시야가 좀 안 좋긴 해요. 여기 나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진짜 예뻐요. 근데 위에 정상에는 바람이 꽤 많이 불어가지고 풀숲으로 이렇게 좀 바람을 좀 덜 받게, 바람의 저항을 덜 받게 텐트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눈보라가 계속 쳐요. 그래서 눈을 잘 못 뜨겠어. 근데 진짜 여러분 많이 보세요. 제가 예쁘게 담아갈게요. 많이 보세요. 눈호강 하셔야 되겠다.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뻐요. 손 시려. 장갑 세 개를 꼈는데도 손 시려. 아이고. 여기 진짜 도움 속에 들어온 것 같아. 진짜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 얼었어요. 숨 쉴 때마다 얼고. 아, 와, 이런 걸 좀 즐기러 왔죠, 저는. 와, 눈보라 장난 아니야. 와, 눈보라. 온몸으로 다 맞아주겠어.
이거 머리가 다 얼었어요. 머리랑 모자도 얼고 버프도 아까 보니까 얼었더라고요. 버프도 얼었어. 머리 어떡하지? 머리 거의 사망했어요. 지금 밖에는 난리도 아니에요. 와, 오늘 바람까지 많이 불어가지고 진짜 거의 재난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래도 먹을 수 있겠죠 오늘? 오늘 준비한 반찬은 김치볶음밥 가지고 왔고요. 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챙겨서 제가 다 준비했어요. 뭐 새벽 3시에 일어났답니다. 오늘 완전 새벽형 인간이었어요. 근데 여기 미끄러워가지고 계속 내려가. 아이고. 얘를 잡고 먹어야 되나? 바람 소리가 저 멀리서 다가오는 소리가 나면 무서워요. 정상에는 텐트를 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텐트 치면 진짜 아니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 텐트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여기 코스가 거의 난이도 하 정도 되거든요. 진짜 최한데. 근데 바람이 지금 바람이 막 불고 이러니까 올라올 때도 거의 체력이 배로 소모가 되더라고요. 아니 약간 전쟁 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포탄 터진 소리가 들려. 무사하신 거죠 다들? 반겨주는 건가? 너무 격하게 반겨주는 거 아니야? 올해는 진짜 첫 스타트가 되게 좋은 게 이번에 설산의 첫 스타트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눈 맞으면서 걷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상고대도 원 없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 숲 안쪽에도 이 정도인데 진짜 정상이랑 바깥은 어떨까요? 진짜 난리 전쟁통. 다들 무사하시겠죠? 밤에 또 내려가시는 분이 계시려나? 계속 먹통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꺼지더라고요.
따뜻하게 일단 넣어놓고. 아무래도 이 산의 날씨는 진짜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지금 몇 도지 근데? 도수를, 온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오호. 보자, 몇 도지 보자. 와, 손시려! 엄청 추워. 뭐야, 영화. 영하 20도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영하 20도라니 말이 안 되는데. 오늘 온도 최대가 영하 15도였거든요. 그래서 아, 영하 15도까지는 내려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산악의 날씨는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패딩도 헤비급으로 챙겨올까 하다가 그냥 큐뮬러스의 네오라이트 미들급 패딩을 챙겨왔거든요. 그리고 인버스로 안에 레이어를 했기 때문에 좀 15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추우면은 와 진짜 온몸이 다 추운 느낌이어가지고 바지는, 우모 팬츠는 랩을 챙겨왔어요. 랩 익스페디션을 챙겨왔어요. 확실히 이 산의 기온은 변화무쌍해요. 여러분들도 설산 가실 때 무조건 이제부터는 헤비급입니다. 꼭 헤비급을 챙겨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어쩌면 제가 추위를 더 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추위를 많이 타는데 또 겨울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하얀 눈밭에서 오늘 이 하얀 눈밭에서 1박을 하려고 거의 1년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비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계절 내내 내리지만 진짜 눈은 1년에 딱 겨울만 만날 수 있는 되게 귀한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눈 오는 시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올라오면서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많이 내려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밭에서 1박을 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딱 요즘 같은 때에 제가 자주 듣는 노래가 있는데 시아의 스노우맨이라는 노래를 되게 즐겨 듣거든요. 예전에는 길거리 다니면 캐롤송도 나오고 약간 연말 분위기가 났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약간 저작권 때문이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아의 스노우맨은 일반 그런 발랄하고 경쾌한 캐롤이랑은 조금 다르고 딱 들었을 때 뭔가 마음이 좀 먹먹하고 약간 슬퍼지는 약간 그런 노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노래여서 노래를 들으면은 거기에서 이 모든 생명체에 태양이라는 존재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스노우맨은 태양빛을 받으면 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이 태양빛을 받으면 살아 없어지는 약간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좀 담고 있는 노래예요. 그 가사를 보면 우리 태양을 피해서 북극으로 가자, 녹아내린다고 슬퍼하지 마라, 오늘은 크리스마스고 우리는 행복할 거다, 약간 이런 가사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해가 또 끝나가는 시점이라서 그런지 약간 뭔가 감성의 변화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 시아라는 가수가 예전에는 이제 얼굴을 다 오픈을 하고 되게 오랫동안 활동한 유명한 가수인데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유명해지는 게 싫다라고 해서 얼굴을 가리고 약간 그 단발머리 가발 같은 거를 쓰고 노래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시아라는 가수는 본인이 유명해지는 것도 싫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분장과 컨셉을 해서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핸디캡일 수도 있지만 이 핸디캡이 결국에는 시아가 더 노래로서 인정받고 유명해짐으로써 이게 하나의 아이콘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 시아라는 가수는 굉장히 기구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구한 삶을 결국에는 본인의 노래로 이렇게 수영을 하기도 했고
아픔과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는 다 핸디캡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핸디캡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좀 승화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다 핸디캡이 있잖아요. 저 또한 핸디캡이 있고 그리고 고민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을 거고 누구나 다 완벽할 순 없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권리는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해가 좀 저물어가는 시점에 되게 아쉬운 한 해를 보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또 행복하고 좋은 한 해를 보내셨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또 지금 우리 모두는 작은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뜻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행복한 권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하는 계획대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하얀 설산에서 1박을 할 수가 있어서 또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모든 걱정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힘차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로 해요. 저는 오늘 이 바람과 함께 편안하게 잠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바람과 함께 오늘 잘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내일 아침에 안전하게 다시 만나요. 아 근데 제가 너무 새해 인사를 빨리 했나요?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드릴게요. 배낭에 완전 눈이 내렸네. 오늘 침낭은 두루찌백입니다. 두루찌백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의 약간 애착 이불이거든요. 애착 침낭입니다. 근데 이쪽에 약간 팩이 하나 빠졌나 봐요. 바람이 아까 불면서 빠진 것 같아요. 오늘 이 하얀 설산 위에 제 텐트가 참 예쁘네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도록 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 어제는 진짜 깊게 잠을 잘 못 잤어요. 거의 3잠 잤어요. 원래 제가 어제 가려고 했던 산이 산행 시간만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는 산이었거든요. 엄청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왔고 어제 심지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나와서 진짜 밤에 기절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람 소리가 밤새 완전 텐트가 찢어질 것처럼 들려가지고 그래서 계속 깨기도 하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와 근데 여기가 진짜 완전 심하게 다 얼었어요. 지금 몇 도지?
영하 26도? 지금 기온 영하 26도라고 뜨는데요? 어제 밤만 했을 때 딱 영하 20도 정도 됐었거든요. 밤 사이에 한 5도에서 6도 정도 더 떨어졌네요. 와, 손끝이 엄청 시려요. 조금만 바람을 맞아도 손끝이 엄청 시려. 올겨울 들어서 기온이 가장 떨어진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이게 산의 온도랑 도시의 온도가 또 다르다 보니까 산에 있으면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온도 이게 확실히 달라, 편차가. 나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오늘 좀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일출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좀 정리를 해놓고 막 일출을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어두워서 잘 몰랐는데 이 나무들이 빵빵 얼어있어요.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안녕.
이번 주는 새하얀 설산에서 하루 푹 쉬다가 갑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모두 행복하기로 해요. 다가오는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안녕. 짠.